보통 IT 자산 관리라고 하면 IT 인프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랑 이렇게 구매 정보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의 IT 자산 관리 솔루션은 구매 정보는 갖고 있으나 IT 인프라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는 수기로 관리되거나 이 수집을 별도로 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런 폴스택 오토메이션은 이러한 IT 인벤토리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황 정보를 자동화해서 수집해서 IT 자산 관리에 기반 데이터를 실시간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에 앞선 1단계로 ITSM,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영 관리 시스템 구성 관리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과 폴스 오토메이션을 연동해서 1차적으로 그런 구성 관리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ITAM이라는 자산 관리 시스템과도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IT 운영, 다른 운영 시스템의 기반 데이터가 되는 성격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